그래서 앞에 있는 앞에서 설명했던 추출 시간별 나오는 성분하고 용해도를 따졌습니다. 자, 산미 같은 경우에 초반에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낮은 온도에서 추출했을 때하고 높은 온도에서 추출했을 적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습니다. 용해도가 높다는 건 뭔가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도 높은 온도에 추출수를 가하면은 산미 성분은 더 많이 용해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추출하는 온도가 산미가 초반에 낮은 온도에서 했다면 산미가 덜 용해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따지는 게 어떤 산미, 단맛, 바디감을 따졌을 적에 바디감 같은 경우는 후탄에 보통 나오는데요. 바디감을 높이려면 초반 온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중반 온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반 온도 자체가 높다면 바디감을 나타내는 어떤 성분들이 많이 용해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적에 추출하는 온도 자체를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고 낮은 상태에서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를 조정하는 세 가지 형태로 어떤 접근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 온도가 높으면은 스윙미스라고 애시디티가 많이 나오죠. 단맛 하고 산미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후반 온도가 높다면은 바디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스트리젠스라든가 비더미스라든가 좀 많이 용해돼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도 프로파일링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들을 뽑았을 적에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예,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92도로 고정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끝도 똑같이 92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9.5에서 94.5도 이렇게 오를 온도가 업되는 업프로파일링을 쓰고 반대로 94.5에서 89.5도로 다음 프로파일링을 썼을 적에 사용했던 커피, 추출한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거기에 CBR, 커피 투 브레이 레이시오,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 추출 시간, 그 다음에 농도를 아니까 얼마만큼이 녹아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추출 수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고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농도는 9% 정도, 그 다음에 추출 수율은 20.30% 정도 되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추출했던 어떤 그 샘플들이 이렇게 분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프로파일링 온도가 올라가는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농도 자체는 약간 떨어지고 추출 수율은 약간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농도 자체도 농도 자체는 두 개가 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추출 수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어떤 결과를 보이고 각자들 보면은 샘플 데이터들이 어떤 일정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효한 값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